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옥천면 아시니에 나와 있고요. 오늘 매매 물건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왔습니다. 아시니역에서 약 차량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나름 뭐 역세권이라고 좀볼 수가 있고, 전원주택 단지, 예, 단지긴 한데 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은 뭐 조용하네요. 조용하고. 근데, 진입로가 상당히 거의 한 80% 이상은 굉장히 좋아요. 옥천 면소재지에서 아스팔트 포장돼 있는 2차선 도로로 굉장히 무난하게 진입을 하다가 약한 300m 구간이 좀 그지 같습니다. 네, 정말로 좀 길막힘 현상도 있고 포장 상태도 안 좋고 딱그 300m 구간. 그게 조금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그거 빼면 어쨌든 아신리의 역세권에 나지막한 경사가 없는 그런 지역에 뭐 거의 준신축 정도 되는 주택의 컨디션의 매물이 지금 4억대 나왔다는 건 가격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외관하고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진입로 되겠는데, 지금 뭐 단지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포장 상태가 좀 괜찮은 편이고요. 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주차하시면 됩니다. 주차는 두대 정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할 것 같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마당 쪽으로 들어가 보면, 저기 고양이가 한 마리네. 예, 굉장히, 여기, 터줏대감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마당 진입이 되는데요. 여기 디딤석으로, 현관 디딤석으로 이렇게, 좀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고, 야외 수도가. 약간 개냥인가 봐. 도망가질 않네. 이렇게 돼 있고요. 얘 보십시오. 얘 웃긴데. 아이고야, 아이고, 세상에.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메인 마당이 지금 현재 보시면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지금 굉장히 농사죠, 농사. 이 정도면 농사입니다. 텃밭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면적을 이렇게 다 농사를 짓고 계세요. 지금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넓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그냥 잔디만 까면 됩니다. 저 끝에 진돗개 있는 자리, 저 부분만 텃밭 하시고 요 대부분은 그냥 잔디 까시면 돼요. 예, 그나마 잔디가 깔아져 있는 것보단 그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잔디가 깔아져 있는데 또 이거 다시 예, 텃밭으로 이거 개간하려면 그게 더 힘듭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주택을 건축하려고 저 기초공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고요. 망으로 이렇게 경계를 좀 표시해 놓은 것 같고, 땅 모양이 좀 살짝 그지 같죠? 부정형에 좀 길쭉한 모양입니다. 장점은 뭐냐? 예, 주택이 없어서 답답하지가 않네요. 예, 이 바로 앞에 나무 한 그루 있는데 조망권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탁 트여져 있어서. 자, 이제 특이하죠? 농사에 대한 좀 욕심 있으신 분들한테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도 뭐 이렇게 경사면이긴 한데 포장도 잘돼 있고. 정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잔디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또 관리하기는 또 편하실 것 같고요. 자, 주택의 주변으로는 지금 포장이 잘돼 있죠? 예, 공구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포장이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뭐 별로 볼게 없고, 예, 우측에도 나중에는 주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펜스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경계를 좀 두고 펜스 작업을 해야 될것 같네요. 지금 제가 카메라 앵글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외관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야, 이게 일반적인 저기 그게 아니라서 좀 싸게는 내놓으셨어요. 가격이 상당히 뭐 괜찮긴 한데. 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또 강아지가 또 짖을 수가 있으니까, 저기 진돗개가. 자, 이렇게. 예, 네, 보이시면, 우측에 지금 벽돌 마감되어 있는 부분, 저 공간이 이제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좌측에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 예,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예, 외장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뒷부분도 다 세라믹 사이딩 마감되어 있고요. 경사 지붕에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주택 되겠습니다. 네,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 있고요. 자, 정면에는 네, 화이트톤의 신발장, 그리고 바닥은 다 타일 마감. 우측이 중문이 있습니다. 우측에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중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우측부터 볼게요, 우측. 자, 우측 보시면 아까 그 벽돌 마감되어 있는 부분, 바로 그 부분인데, 그 넓은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창도 굉장히 크게 빼놓으셨고, 다 시스템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는 지금 가로창, 두 개의 가로창으로
좀 시안성을 높이셨고, 지붕은 아무래도 경사지붕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높낮이가 다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픈형 구조의 이제 주방, 특이한 건 이쪽이 이제 식탁 자리인데 식탁을 놓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아이 키우는 집에 예, 좀 느낌이 나는 예, 아이를 위한 거의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역자 모양의 주방 이렇게 예, 되어 있고 주택의 뒷부분. 뒷부분은 이렇게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예,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서브 주방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의 뒷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방화문 되어 있습니다. 예, 등이 지금 좀 아슬아슬하네요. 등이 교체해야 될 시기가 좀 된 것 같고 뭐 그런 거야 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가보죠. 요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좌측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있고 계단 및 창고 여기는 또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요. 창고가 하판으로 좀 막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방이 안방 같아요.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쪽에 이렇게 붙박이장 화이트턴의 붙박이장도 굉장히 좀 예, 굉장히 넓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쪽에 또 팬트리 공간 이쪽인데 화장대 같은 거 놓으면 딱 좋은 공간이 또 있고 안방 안에 이렇게 욕실 바닥 다 타일 마감 벽 타일 다 돼 있고요. 젠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게 편하게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 치고는 좀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나와서 딱 이쪽으로 또 가볼까요? 이쪽에 이제 공용 욕실 아까 그 안방 욕실하고 거의 디자인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역시 젠다이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거의 동일한 스타일이고요.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1층에만 방이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 요 방이 이제 아이를 위한 공간 같아요. 아이 방. 벽지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도 약간 핑크핑크하고, 그죠? 예, 아이를 위한 방이 또 이렇게 하나 자그맣게 돼 있습니다. 1층은 방이 두 개나 있고요. 욕실도 두 개가 있고, 거실 주방이 오픈형 구조로 돼 있고, 예. 그리고 세탁실 겸 다용도실도, 예, 돼 있고요. 자, 2층. 2층이 이제, 이렇게 다락 공간 같은데 한번 보죠. 자, 계단 경사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계단 옆에 좀 펜스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락 공간이 상당히 넓네요. 상당히 정말 넓습니다. 예, 물론 경사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제 목소리가 막 울리죠. 울릴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 놀이방 아니면 그냥 창고 아니면 어른들 뭐 놀이 공간, 취미 공간, 뭐 장식장이라든가 이런 거 뭐 피규어 같은 거 수집하시는 분들 네, 그런 공간으로서 이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넓은 다락 공간까지 돼 있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옥천면 아신리에 소재하는 주택 소개시켜드렸고요. 자, 단점 땅 모양이 이상하다. 네, 진입로 300m 구간이 그지 같다. 그 두 가지 단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장점 가격. 네, 가격 괜찮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 괜찮고요. 아신 역세권이다. 옥천 면수대지 차량 가깝다. 그다음에 거의 평지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지내기 편하시다. 그리고 지금 텃밭의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농사 뭔가 여기서 이제 퇴직하시고 할 일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젊으신 분들도 뭐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당이 이렇게 적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냥 잔디만 깔면 됩니다. 잔디만 깔면 그냥 마당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 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부분 좀 여과 없이 좀 보여드렸고 저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를 제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주택의 컨디션은 준신축이라서 크게 지금 뭐 하자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또 오늘 매물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매물 촬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야외 활동하실 때도 또 사고 없이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